빚으로 놀자. 안녕하세요. 빚으로 놀자입니다. 이제 바야흐로 겨울이었습니다. 제가 사계절 나무를 그동안 쭉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여름나무 그리고 가을나무는 만들었고요. 지금은 이제 겨울나무를 가져왔어요. 색깔부터 아주 차갑죠. 이 겨울나무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아시겠지만 얘는 배경이 없어요. 그래서 배경을 먼저 작업해 온 건 아니고 지금부터 한번 열심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시작하겠습니다.
네, 겨울나무 완성했습니다. 색깔이 약간 어둡고 외로워 보이는 그런 색이기는 한데요. 겨울의 느낌을 잘 살린 것 같아요. 이 겨울나무는 이렇게 눈꽃이 매달린 것 같은 이런 표현도 잘 되어 있는 것 같고요. 너무 봄, 여름, 가을이 좀 많이 튀는 색깔들인데 이 겨울 색상이 좀 그 튀는 분위기를 가라앉혀주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제가 아직 봄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봄까지 만들면 액자에 넣어서 벽에 잘 걸어둘 생각이거든요. 그때 다시 한번 완성작을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번에는 또 다른 느낌의 작품으로 찾아뵐게요. 지금까지 제작과정 같이 봐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.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.